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 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지금까지 한 걸 조금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 사역자다, 사역하고 계시대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데, 그 사역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목회자가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미니스터링, 영어로 하면 미니스터링, 남을 섬긴다 그렇듯이요. 봉사하고 섬김의 활동을 번역해서 사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ministering, ministry, 그 다음에 그걸 하는 사람을 minist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성취를 위한 모든 활동, 또 거기에 해당하는 책임을 말해서 우리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여러 건강을 주시고, 이런 자원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활동을 뭐라고 불러요? 사역이라 부른다는 거죠. 미니스트리라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Omnipotent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불러주신 것 자체가 커다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들을 붙여준 것.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축구 선수 손흥민, 뭐 박지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우리를 불러서 나랑 같이 축구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 뭐 너무 놀래겠죠. 한번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한국에 보면 조기 축구회라고 있어요. 동네별로 모여가지고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 한 번은요, 박지성 선수가 어떤 광고를 받아서 뭐를 했냐면, 그 용병이라고 그러죠. 그 팀에 우리가 선수가 부족하니까 누가 우리 팀에 와서 좀 뛰어줄 선수를 찾습니다.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뭐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에 게임에 용병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선수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딱 나타난 거예요. 이제 TV로 이제 카메라로 찍었는데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국가대표 주장을 한 박지성 선수가 자기 팀에 같이 뛴다고 그러니까 뭐 사진 찍고 뭐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불러서 같이 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실은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설교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만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왔던 찬양하시던 분들, 뭐 반주하시던 분들, 오늘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방송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카메라 또 뭐 앰프 전부 하시는 분, 또 각각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세상에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나의 정체성,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쫓아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다. 우리 친오일세 있는 교회까지 좀 들리게 크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집안 식구들끼리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다. 예, 그게 중요한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역자로 쓰신다고 하는 그 같은 사명감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각자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또 은사가 다른 것,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과 깊이 교제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꾸준히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가스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도 기도하는 사역이 뒷받침되어야 활발히 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다음번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128쪽이고요 또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사역을 잘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사역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마음이 원하면 이렇게 증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온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역을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가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요한 그 고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없이 인간적인 수단, 노력, 분투,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인간적인 수단, 노력, 분투, 이걸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결의만으로 하는 일은 자기 숨으로, 내가 숨을 뱉는 것으로 돛담배를 움직이는 것 같다. 여러분, 옛날에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갔습니다. 그게 돛담배잖아요. 그 돛담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배를 움직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가 차잖아요. 만약에 우리 롱비치 항에서 저쪽 시애틀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배를 움직여서 간다고 생각해 봐서 어느 세월에 가겠습니까? 가지를 못하죠. 롱비치 항도 못 벗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 노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역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신자들의 펠로우십, 교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렇게 결속되는 중요한 원천이 펠로우십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지금 두 달 동안 이 온라인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구역끼리 카톡으로 연결도 하고 줌으로도 하기도 하고 또 전화를 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 온라인 모임 하기 전에 이전까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실제로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봉사를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런 교제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모임에서도 계속 연결을 가질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화상으로만
얼굴을 본다고 해서 교제하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겠지만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부득이하게 이런 사정에 서 있지만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 여러 가지 사명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손발이 되어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시간을 점차 계속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좋은 그 기회를 잡아서 서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런 많이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도 조금씩 조금씩 오픈하면서 영어로 하면 untact, 그게 서로 대면하지 않고 그런 뜻이거든요. untact, 대면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 그 모임, 참 쉽지 않은 그런 거죠. 악수도 하지 않고 뭐 멀리서 untact, 서로 그 이 접촉하지 않는 그런 모임, 그런 말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오지만 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 그 사역이 계속 잘 유지되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역의 표현은 열정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이 이 금요예배 때 성전에 와서 함께 찬양드리고 했으면 이 안에 함께 박수치고 함께 찬양하고, 그게 제가 참 아쉬운 바예요. 이 화면에서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러나 이 본당에서 함께 느끼는 찬양팀과 함께 그 속에서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적인 예배, 박수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왜냐하면 그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면 저도 설교 전에 밑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드리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사역의 표현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럴드 벤이라고 하는 분은 신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자 전체가, 사실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 했어요. 또 사역의 추진력은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것이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칭송,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복음은 들어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 가운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자, 온 세상이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forced, 강제적으로 이 온라인 사회로 점점 많이 바뀌어 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예배드린 걸 라이브 스트림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바로 이 생방송으로 전환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더 개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요, 이제 복음 전도하는데 파지티브한 면으로 사용한다 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예배 전체를 처음 시작 예배 부름부터 뭐 찬양
하는 것, 대표 기도하는 것, 혹은 뭐 여러 가지 특송 이런 것을 전체를 녹음한 적이 없는데 이번엔 생방송하면서 자연적으로 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참 교회로 그냥 모시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첫 발걸음하기. 그러면 과거에는 설교 화면, 설교 테이프, 혹은 설교 CD, 혹은 그 유튜브에 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달했는데 사실은 예배는 설교만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인데 여러분이 그날 그 설교나 이런 전체가 아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맞는 주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예배 전체 녹화가 새벽기도, 금요예배, 주일예배 녹화가 다 있습니다. 그 녹화 가운데 하나를 링크를 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쉽게 그냥 한번 뭐 보라는 거니까 지금 교회 발을 들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아 교회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 번도 교회에 와보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분들에게 해서 그분들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모시고 올 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혹은 사무실에 그 어떻게 그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문의를 하시면 도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데 이제 온 세상이 이 온라인으로 점점 그 많이 연결이 되니까 그걸 또 이용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새 신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그 커뮤니티에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역을 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필요로 하는 것에 전부 우리 사역하는 사람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를 잡아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가 되면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하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역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늘 관심을 갖고 보면 어느 때가 기회인지 어느 때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을 서브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꺼이 사역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내가 willingness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많습니다. 내게 주시는 재능, 시간, 탤런트, 건강, 내가 하는 뭐 말 재주, 또 남들을 돕는 것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체성, my identity 얘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역자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많이 주신 것을 해도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사역자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화면에서 함께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 무엇이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시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길을 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향해서도 길을 여시고 또한 다른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에 많은 길을 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다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놓고, 여러분은 일터에서, 저는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여러분은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serving, 봉사, ministering,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가 있는 처소에서 사역자로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각각 있는 처소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의 종류가 다르고 또 탤런트의 양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에,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마다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